궁금한 내용을 1분 안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1분 상담소입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한약을 복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침 시술을 위해서 회음부를 확인했을 때 골반저근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위장이나 대장 또는 방광같이 그 복막에 붙어있는 장기들 전반적으로 하수가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여성이라면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자궁하수의 증상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자,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당장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차근차근 첫째로는 비위를 다스릴 수 있는 한약을 쓰면서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.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 치료를 병행해서 당장 느끼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또 골반 저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한다면 시간